왔어? 야, 뭐야, 또 의상. 진짜 장난하냐? 이 새끼, 사복을 안 입네. 컨셉으로 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왔나요? 아, 저 찍으시는 거예요? 지금 왔어. 자, 일단은 시청자분들이랑 살짝 소통 좀 하고 계세요. 네. 예. 잠깐 잡고 소통 좀 부탁드릴게요. 화면 켜고 오세요. 잠시만요. 예. 주소 안 나오게 어떻게. 여기 그 이것만 안 나오면 돼. 예. 다음은 뭐 어때? 너가 그죠? 뭐 이길 수 있잖아. 예.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건우기. 여기가 조명빨이 좀 받네. 예. 이사 나중에 진짜 방 탈출 한번 해야죠. 예, 반지 한번 탈출하고 좀 사람답게 살아. 새벽이니까 안 해야 돼야 되지. 새벽이니까 되지 않을까요, 형님? 네. 그래서 동남아 혼혈 느낌 난다고. 저는 안 춥죠, 형님. 강남자잖아요. 네. 어지럽다고? 아, 이렇게 좀 고정 좀 하겠습니다. 네. 코쿤캅, 사바디캅 이러면서 좀. 네. 동양인 비하하지 마시고. 네. 그만 흔들라고. 그 누구보다 동양인 비하하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좀 많이 들으니까 족 같더라고요. 그래도 좀. 근데 왜 이렇게 즉흥적으로 좀 갑자기. 아, 오늘 방송 보니까 네. 좀 네네. 초조해 보이더라. 아, 근데 그게 약간 좀... 초조해 보였어. 사실 그게 보였어. 네, 솔직히 저는 시청자 한 첫 오픈빨을 한 2000달이 될까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아, 8000달이면 진짜 나 많이 보는 거지. 시청자들이 그 너무 그 기대 이상의 어떤 그걸 보여주셔가지고 그만 흔들라고. 네네. 들어갑시다. 밥 먹었어? 아니요, 아직. 아, 그래도 얼굴이 좀 폈네. 폈습니까? 아,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직. 막 후원 안 막 진짜 100만 원씩 터지던데? 형님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갑시다. 네, 여기 좀 반지야. 브이로그 영상에 브이로그 영상에 나오는 그 집인데. 자. 아니 근데 좁아서 터지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데이터? 아니요. 아, 이거 열어놓으면 라이프 알아서 닫겠지? 네네. 이렇게 하는 중. 열어놔도 상관없어. 오케이. 네. 존나 따뜻한데, 건물이? 자. 야, 전기 사는 집 또 이렇게 와보네. 안지야 브이로그에서 좀 많이 보셨죠? 아니, 근데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아, 저건 맞아? 뭐야? 저 박스는 저 뭐야? 예, 네, 그 옷일 거예요. 옷? 네. 아. 네네. 오케이. 좀 불 좀 켜주시면 안 되나요? 네네. 예. 오케이. 야, 근데 좀 정리 좀 하고 살아라. 정리를 너무 안 하고 사는 거 아니야? 약간 그 철화된 옛날 그 철화된 느낌 살짝 나네요, 여러분들. 상남자답게 살고 있습니다. 카메라 이렇게 이거 있고. 아, 형님 덕분에. 가스불 잘 나오네. 좋네. 따뜻해. 그럼 뭐 있을 거 다 있고 하네요. 네네. 사람 사는 네. 집이 다 거기서 거기죠. 나중에는 네가 청소하는 게 아니라 아줌마 불러 청소하는 날이 곧 올 거야.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야, 존나 안락한데? 야, 좋네. 네. 안락하니 괜찮네. 야, 이 안까진 안 보여줬었어. 약간 그거 아닌가요? 여기 컴퓨터 인데는 그때 안 보여줘가지고 좀 아쉬워했었는데, 네네. 시청자분들이. 네네. 여기까지만 딱 보여줘가지고 약간 좀 더 그, 불우하다는 거 어떻게든지 어필을 좀 해보려는 그거 아닙니까? 네, 여기는 제가 그 개인정보 많기 때문에 안 알려드린 거고. 네. 개인정보가 많아서? 아니, 개인정보 뭐 있어, 여기. 디자이너 실무 편집 영상? 이거, 영상 편집하려고 산 거예요? 네네, 영상 편집 한번 할라 했는데, 바로 포기했습니다. 존나 어렵지. 네, 목차에서 바로. 네. 이런 거는 솔직히 책으로 보는 것보다 유튜브로 보는 게 훨씬 빨라. 네. 일단 좀, 그, 제가 또 가지고 온 게 있으니까. 방송 세팅 좀 알려주시나요, 형님? 알려줘야지. 네. 방송 세팅 딱 해주고 그러고 나서 네네. 나가서 좀 먹방이나 합시다, 우리. 네, 예. 나쁘지 않죠, 형님.
아, 좋네. 괜찮네. 이게 그 네가 앉아서 삐걱거리던 그 의자잖아. 네네. 야, 근데 GK 의자가 오면은 약간 네네. 저기 할 것 같은데. GK 의자가 오면 그 의자가 상당히 커가지고 그때. 집에 들어가나요? 그 GK 의자? 어, 들어오지. 들어오는데 이제 약간 이거를 살짝 빼야 돼. 이걸 살짝 빼야 나중에 괜찮을 것 같아. 네네. 어, 주신 것만으로도. 아, 근데 진짜로 청소를 너무 안 하는데. 아니, 이거는 네. 네가 솔직히 이 정도 네네. 공간, 솔직히 나는 안락하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그죠. 근데 좀 너가 이거를 내팽겨쳐 놓고 사는 게 딱 보여. 어, 너무 안 치우고 네. 살아, 이건 솔직히. 저 같은 상남자들은 아시잖아요. 청소가 사치인 거. 그놈의 상남자. 예. 네, 반지하에서 한 1년 정도 넘게 살았는데. 아니, 나 전 이런 모니터 처음 보는데, 죄송한데, 모니터가 왜 이렇게 누래요? 예? 이거는 이제 윈도우 10에 그 야간 모드를 켜놨기 때문에. 아, 야간 네네. 모드. 눈 안 나빠지려고? 네네. 모니터가 쓰레기여서 누런 게 아니라. 어. 네네. 모니터 이거 빨갛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네네. 오케이. 다른 의자는 없고, 딱 이 의자 하나 있고. 네네. 의자 한 개 더 있죠. 예, 의자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이 의자 앉았다가 제가 또 부러뜨려 버리면은 서서 스탠딩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자는 좀. 오. 제 전용. 이게 더 괜찮은데 오히려 이 의자보다. 이거요? 어. 이게 좀 그 다리가 부정 약간 좀. 부정교합이야? 네네. 아, 약간 흔들거려요? 네, 이빨이 막 빠져버려가지고, 이렇게. 네네. 오케이, 오케이. 조만간 빨리 의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네. 잠깐만, 그럼 살짝만 앉아서 보도록 할게요. 어? 젤라티노를 여기다 외쳤어? 네? 젤라티노? 아, 오랜만에 그분이랑 그 근황올림픽 한번 아. 네, 진행 한번 하려고. 아, 젤라티노 연락합니까? 아, 연락이 아니라 토콘에서 한번 봐가지고. 아, 젤라티노도 네. 약간 좀 방송 쪽에 좀 관심 있을 거야, 그 친구 약간. 근황올림픽 컨텐츠 어떻습니까, 형님? 근황올림픽? 토콘 근황올림픽이요. 토콘 근황올림픽은 어떤 근황올림픽이죠? 약간 좀 그 앉으세요. 최고 아웃풋이 이제 울림풍님. 네. 울림풍님 섭외하는 게 최고 아웃풋이고. 네. 그 친구 근데 토콘 접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근황 올림픽을 이제 토콘에서 아, 좀 어느 정도 말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네네. 위주로 한다. 그런 사람들 좀 위주로 해가지고, 영상 좀 뽑아보려고. 근데 좀 약간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지. 약간 조회수는 좀 안 나오려나. 약간 울림통님이 지금 레전드여가지고, 그분을 섭외하려고 하는데. 아, 근데 섭외는 뭐 어떻게 하려고요? 토콘 쪽지 보내야죠. 아, 토콘 네. 쪽지로. 네네. 아니, 유튜브 커뮤니티 기능은 이용 안 하세요? 커뮤니티 기능, 아, 이용합니다. 어, 네. 커뮤니티에다가 쓰는데. 쓰고 하면은 네네. 좀 찾아주기도 하고 저기 할 거예요. 어. 아, 형님, 근데 방송 세팅 혹시 할 줄 아세요? 어, 해줄게요, 해줄게요. 네네. 일단 엑스플레이 한번 켜보시고요. 네네. 랄프 오면은 그때 스트림덱이랑 좀 달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네. 어. 그래도 엑스스플릿은 정품을 쓰는 것 같네. 엑스스플릿 또 그게 있나요? 결제해야 될 걸요 아마. 아, 그 네네. 중고나라 로고 안 뜨게 하려면은. 중고나라에서 이제 3개월 이용 쿠폰 정확히 6천 원 주고 샀습니다. 6천 원이나 해? 네네. 3개월 이용 쿠폰. 어, 이게 좀 가격이 많이 올랐네. 원래 1년에 한 5천 원, 6천 원이었었는데 나 그거 3개월짜리 쿠폰 두 개나 있는데 나중에 떨어지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일단 오늘 보니까 약간 그. 저 땄지. 이게 약간 좀 무심히 먹고 있는 게 약간 시청자들이 제 방송을 볼 때의 표정 같아가지고 귀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대기창으로 했는데 정확하게 저 이제 땄지라고 합니다. 땄지. 네네. 네. 땄지인데 아, 상당히 좀 시청자들과 닮아 있는 것 같아서. 네. 어, 근데 되게 여기 잠 되게 잘 올 것 같네. 네. 여자의 흔적은 확실히 없습니다. 네네. 여자의 흔적은 확실히 없고. 있겠습니까? 아, 근데 시청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전기 너무 좀 기만자다 이런 얘기가 많고 이 새끼 분명히 여자 많이 후리고 다녔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여친 콘테스트, 네? 여친 선발 콘테스트. 오, 일반인 여성분들 섭외해가지고 팬들 중에서. 네네. 어, 그러다가 나중에 주체를 못하고 성욕을 주체를 네. 못하고. 기분 좋게 돼가지고. 또 여성 네, 또 여성 시청자분도 또... 기분 좋게 해주려고 네. 또 무건 수행을 해버릴까봐 좀 그게 좀 걱정. 예, 아 너무 기모찌하게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컨텐츠만 하고 돌려 보내십시오.
그래야죠. 예. 컨텐츠만 딱 하고 돌려보내고. 근데 여자가 또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잘 쳐내야 됩니다. 특히 술을 먹으면은 사람이, 남자가 특히 이 술을 먹으면은 그게 없어요. 저 절제력이, 자제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진짜 있어요. 경계해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고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그렇게 여성분들이 이렇게 들이댔을 때 네.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 떠나지 않으셨어요? 아 저는 이제 네. 여성 시청자 비율이 좀 많아졌다. 네. 아 줄여야겠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랑 쪽이라죠. 랄프 왔네. 문 위에 저기 문 닫았어? 현관문. 어 현관문 닫았어? 닫았어요. 아 닫아야 될 텐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일단 좀 그 립톤 좀 받으시고 휴지나 이런 것보다는 예 휴지는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 그리고 랄프야 저 스트림덱 좀 달아주고 스트림덱 하나 갖고 왔지? 하나밖에 없어요. 어? 하나밖에 없어요. 어 스트림덱 스트림덱이 확실히 좋아. 그거랑 그 스트림덱 그 저 엘가토 그거 좀 깔아줘. 깔아갖고 하는 법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려주고 기본적인 세팅 좀. 그거 예. 우리가 고장났는데 뭐 상관없죠? 어, 랄프 몸무게는 상관없습니다. 너보다 더 가벼워. 네네. 랄프가 지금 몇 킬로지? 58? 59? 59. 어. 아 우리 빠도포 어서 오고. 근데 방종한 거 또 토크온 했어요? 네네 그냥. 미친 새끼네 진짜. 간단하게 어. 아무래도 제가 소통할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방송 안 할 땐 토크온 하면 안 돼 솔직히. 아, 어 조심 조심하세요. 네. 예. 다리가 좀 이상하네 이 친구가. 네 그냥 딱 균형만 맞춰놓은 그건데. 예. 그거 밑에 그 잡는 거 있잖아 그 저기 그 고정시키는 거 버튼. 아니 얘를 왜 이렇게. 내려놓으셨어요. 어, 네, 그렇지. 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해놓고. 그냥 균형만 맞춰놨습니다. 이상한데 근데 이게? 왜? 고정이 잘 안 돼? 어, 반응 좀 이상해. 그러면은. 기형이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뭐 화면이 이렇게 노래예요? 이거 윈도우 그거 저 뭐가 해놨대. 건우게이야. 네네. 마실 거 없나? 마실 거 있죠. 바로 리톤 까버리네. 잘했어. 너도 하나 먹어. 너도 하나 마시고 같이 하나씩 마시자. 어. 아, 키 진짜 크네. 네, 형님. 오케이. 집에 그리고 누가 이렇게 놀러 자주 오나요? 아니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지금까지. 친구 없나요, 혹시? 네네. 친구 없어요, 진짜로? 한 명도 없습니다. 아, 이 새끼 나랑 너무 많은 부분이 닮았는데? 네, 여기 한번 그 카톡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야, 카톡 하지 마. 안 보고 싶고요. 앉으세요, 네, 일단. 카톡 친구 한 3명 네. 됩니다. 급이 급팬이라고? 어. 사실 친구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쵸? 저희 같은 삶은. 인생은 원래 혼자 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혼자가 편해. 그죠. 맞지. 저희 같은 또 상남자들은 아시잖아요.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거. 그치, 그치. 네네. 때문에. 이런 게 진짜 맞는 거죠. 인력 김태용. 네, 인력 김태용. 오케이. 방송 세팅 그거 소스 그거 저 뭐야. 소스 고정이랑 네네. 그런 것도 다 해놔. 아, 소스 고정. 랄프한테 내가 다 저기 해놔가지고 그 세팅 그대로 하면 돼. 네네. 그렇게 저장을 해줄 테니까. 네네. 뭔가 방송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불러오게 해가지고 바로 아, 그 세팅대로. 오, 깔끔하네. 하면 돼. 아, 형님 덕분에 그게 제일 깔끔해. 많은 도움을 얻네요, 진짜로. 둘이 같이 동물학 때 토론하던 사이 맞냐? 아. 근데 그때가 진짜 추억이네요. 지금 몇 년 전이죠? 오래됐지. 한 2년, 3년. 그 전인데. 어, 아. 국가 기술 자격증? 뭐 이런 것도 있어? 이건 공고 다녔을 때 한 게 딴 건데.
오, 전기 기능사. 네, 아, 이거 안경제비 시절. 오, 전기 기능사 자격증 있네. 네, 이거는 이야. 그거예요. 네, 그 공고 나왔을 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네, 여러분들. 네. 저는 자격증이라고 하면 그 워드 프로세서 5급 그거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글 2007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워포인트 이런 게 전부였는데. 아, 진짜로? 거기 가면 한 개 그냥 던져주더라고요. 네. 어, 공고 나온 게 오히려 더 네네. 저기네. 제가 또 공부에 손을 잡으면 어차피 또 지잡되기 때문에. 5급 없어요? 사라져, 없어졌나 보다. 아, 근데 어. 나중에 제가 어차피 꼭 군대를 가니까. 군대를 왜 가? 저 21살 미필이잖아요, 형님. 아니지, 아니지. 군대는 미룰 만큼 밀어가지고 가야지. 네, 지금 군대 밀어야 돼. 네, 어. 아니 뭐 나중에 군대를 갈 때. 아니야, 24살까지 밀어지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한 그래가지고 제가 수능 컨텐츠 어떻습니까, 형님?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는 거? 수능만 보는 거죠, 형님. 수능만 보고. 네네, 성적이. 아, 그, 수능 때문에 계속 밀고 밀고 할 수 있지, 그게. 네네. 어, 근데 그 약간 좀 악용한다 그래가 또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24까지는 합법적으로 그냥 뭐 딱히 저기 없이 미룰 수 있어요. 그쵸. 어. 상남자답게 좀 전 해군 아니면 의경. 둘 중 한 개 가려고 하는데. 애 나오라고. 애 낳는 것도 괜찮다. 애 낳는 것도 어. 빠르게 다 드론 빌런으로. 이거 씬 5, 6번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어, 지워버려, 지워버려. 네가 세팅 해놓고 날 그 전기한테 이제 좀 설명을 해줘. 네. 그 쓰기 편안한 것들로 일단 단축키를 좀 잡아주면 좋아. 어. 부금 폴더 하나 거기다 지정해주고 그러면 좀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어. 네가 알아서 좀 자기를 해봐봐. 밥 언제 마지막 먹었어? 밥이요? 저녁 때쯤 먹은 것 같아요. 저녁? 아, 그럼 배 안 네. 고픈 거 아니야? 지금 뭐 그냥 고프지도 않고 배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 네. 얄팍하게 그냥 먹읍시다. 네네. 와, 난 수유리라는 곳을 처음 왔는데 여기 네. 뭐 부평급으로 조금 좀 저기 좀 네, 약간 네. 악명 높은 곳이라고 하던데. 네, 형님. 어? 네. 아니 채팅창에서 그러더라고. 그렇죠. 어. 이런 게 진짜 상남자의 삶이기 때문에 절대로 약간 족밥 같은 곳에 안 있죠. 네. 상남자답게 할렘가. 할렘가. 네. 아니 뭐 좀 여기 산 지 얼마 됐어요? 여기 산 지 고등학교 입학하고 여기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고 살았으니까 한 원래 어디 살다가? 4년 저 일산 쪽에 살았어요. 일산? 일산이 낫지 아무래도 동네에 좀 저기는 어. 제가 정확히 이제 중학교 때 검정고시를 따다 보니까 정확히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가는 모의고사를 봤는데 100분위가 이제 100%가 이제 100등이거든요. 한 96등 나오더라고요, 제가. 공부 잘 못했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 양쪽에 이제 갈 수 있는 학교가 북공고. 어? 성지고랑 송포유를 한 북공고가. 우리가 은근히 진짜 공통점이 존나 네. 많아. 어. 예, 북공고, 성지고랑 송포유를 해가지고 콜라보를 한 개쓰레기 양아치 학교인데, 여기 제가 그 들어가가지고, 어... 그 들어가는데 입학 거기 이렇게 문의를 하는데, 옆에가 이제 98%.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기 힘들다, 뭐다 하면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입학 그 상담사랑. 그래가지고. 여기 그러면 이제 산 지 한 2, 3년 돼가는데, 뭐 2, 3년 동안 살면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습니까? 아, 여기 이제 그 동네의 느낌이라든지, 네네. 좀 실감분들은 설명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수유리라는 곳에 대해서. 4, 5년 좀 살았었는데 어. 아무래도 저는 학교 끝나면 바로 집을 가기 때문에 딱히 외부인들이랑 접촉할 그런 그게 없었어요. 아, 그죠. 네. 어... 여기 창문은 열면은 뭐 있어? 뭐 그래도 반지하니까 그래도 밖에 보일 거 아니야? 아, 밖에 주차해놓은 차에 엔진이 나와가지고. 아, 그럼 네, 창문 열 일이 별로 없겠네. 네네, 족같은 그 휘발유 냄새 때문에 바로 아... 닫아놓기만 하고 있고. 아, 진짜로 네. 고양이들이 많이 있나, 여기? 네네, 여기 고양이가 맨날 저녁만 되면 울어가지고 지금 좀 인기척이 있나 봐요. 그 고양이 특유의 그르렁거리는 소리 아, 그게 그죠. 족같고, 얘네들이 이렇게 새벽에 막 울어대면은 애기 목소리 같았고 되게 막 기괴하기도 하고 그래. 족같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그 집에 그물이 있는데 잠자리채 마냥 그걸로 진짜 잡으려고 막 달려갔거든요. 아, 네, 고양이.
고양이 한번 잡으려고 진짜로. 잡아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네? 던져버리려고. 네. 안 돼요, 안 돼요.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담 밖으로 네, 나가라고. 나가라고. 네, 이렇게 던져줄라 했죠. 아 근데 보니까 아까 저기 뭐 낚싯대 되게 많던데? 낚시가 취미인가? 아 아버지랑 예전부터 맨날 낚시를 가가지고. 네네. 아버지가 전문 낚시꾼이셨구만. 그렇죠. 강태공이셨구만. 아니 낚싯대가 한 8개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여러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컨텐츠 한번 갑시다. 낚시 컨텐츠. 낚시 잘해요? 네네. 우리도 어느 정도 좀 할 줄 아니까. 한번 가시죠. 그게 이게 맞춰가지고 낚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저는 루어 낚시 전문입니다. 선성 낚시도 있고. 네네. 루어 낚시는 어떤 거예요? 루어 낚시는 이제 쏘가리, 저 같은 경우 쏘가리 꺽지를 주로 잡는데, 이제 루어를 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약간 붕어나 잉어 이런 거 잡을 때는 떡밥 낚시로 해가지고, 찌낚시를 하는데. 강이나 저수지 같은 데서 하는 건가? 강이나 저수지 같은 곳은 이제 찌낚시 같은 거. 찌낚시. 뭐 계곡이나 아니면 흐르는 물 이런 곳에 좀. 바다 낚시는 아니네, 그러면. 네네, 그죠. 전문 분야가. 그럼 민물고기들은 못 먹잖아. 잡아서 그 자리 먹을 수 있죠. 선상 낚시는 되게 좋은 점이 그 자리에서 바로 헤쳐갖고 먹는데 좀 끓여가지고 먹어야죠. 예, 회는 좀 그렇고. 아, 그지. 네네. 붕어나 이런 것들. 네네. 또 붕어 또 생으로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고소하이. 어? 네, 정말 회사죠. 자, 아니, 일단 저는 그 형님이 무슨 카톡으로 나중에 한번 서울 갈게 한번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적으로 좀 진지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그대로 방송 켜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게 또 우리네 삶이 이제 BJ의 삶 이건 이제 방송이랑 그쵸? 삶이랑 이게 전혀 없습니다. 경계가 없어요. 허물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리고 내가 서울 올 일이 없었어. 그쵸. 그리고 또 강호동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연예인이나 아닌 보여지는 직업에 있어서 사생활도 일의 일부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사생활도 일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나 이렇게 한번 또 와보고 또 나중에 네. 또 이렇게 또 오는 것도 좋죠. 그렇죠? 또 방송 꺼지고 나면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또 나중에 네. 또 컨텐츠 얘기를 사실 우리도 많이 했었어요. 사적으로 네. 이제 뭐였냐면은 제 컨텐츠 이제 조만간에 이번 달 내 보름 안에 할 거예요. 그 컨텐츠는 이제 유튜브용으로 네. 저희가 좀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우리 둘이서 캠 맞춰갖고 시청자분들은 진짜 재미를 드릴 수 있는 거? 그죠. 토큰밖에 없어. 맞잖아. 그 증오성 컨텐츠. 꼭 누군가를 욕해야만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줘야만. 그쵸. 속으로는 이제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이제 인상을 부려야 되는 약간 그렇게 가면을 써야 된다는 게. 맞아, 그쵸? 맞아. 아, 그리고 저 방송 켜는 롤이 그래도 유일한 취미인데 왜 롤 방송은 안 해요? 아, 롤 방송을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어그로가 끌릴까봐. 어그로? 네, 제가 그 시즌 이틀 남았을 때 골드가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실버 4에서 실버 그 골드까지 가려고 밤 새면서 한 20몇 시간 막 이렇게 할라 했는데 실버 2에서 바로 중지가 돼가지고. 아 진짜로? 아, 네네. 저격 없이 좀 갈라 했는데. 맞아. 근데 아니 저 롤 방송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나중에 한번 하려고요. 그래 방송이 네.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되고 그러면. 그리고 솔직히 네. 말해가지고 개인 BJ가 약간 개꿀 같더라고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게임 BJ. 네네. 맞아. 저 이게 되게 일찍 느꼈네. 네, 저 겜비가 제가 봤을 때 개 싹꿀이 아닌가. 컨텐츠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 꿀 중에 꿀이야. 그죠. 그냥 게임만 하면 되고. 거기다 미션 들어오지. 네, 풍선 받지. 보라가 24시간을 하기 힘든데 게임 BJ들은 24시간 하기가 쉬워요. 그냥 맞아. 게임만 하면 되니까. 맞아, 맞아. 이게 진짜 개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기는 이제 그래도 좀 실력이 있어야 된다. 보라 쪽으로. 저? 아, 아무리 생각해도 좀 그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보라 그렇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유튜브는 내가 이제 유튜브도 겪어보고 아프리카도 겪어봤기 때문에 유튜브는 상당히 이제 그런 네. 게 없어. 경쟁 구도가 없고 하다 보니까 맞아 맞아. 그게 진짜 남이랑 비교하는 것도 네.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무인도에서 하는 그런 느낌. 그렇지. 나만 봐주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네. 편해요.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가. 근데 한편으로는 외로울 때도 있어. 어쩌다가 나는 솔직히 아프리카 돌아오고 싶었냐면 방송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유튜브 보는데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제 좀 막 뭐 봉준이라든지 철구라든지 네. 막 이런 BJ들이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해가지고 합방을 해. 근데 거기서 막 되게 재밌는 드립도 치고 막 예능 같잖아. 그죠. 나는 그거 보니까 너무 하고 싶더라고.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나 더 잘할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근데 막상 겪고 나니까
해보니까 진짜 몸소 해보니까 재밌어요. 확실히 합방도 재밌습니다. 그럼 정기 씨는 그러면은 네. 유튜브 내에서 크루를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저도 지금 그래가지고. 사실 또 NGM 네. 엔터테인먼트가 NGM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이제 망조기를 아, 벌었잖아요. 그쵸. 사실상 해체가 됐는데 여기는 이제 오디션도 안 보고 끝난 엔터여서. 그지. 어. 저도 약간 크루나 이런 거 들어가고 싶긴 한데 제가 들어갈 곳은 반지하밖에 없어서 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좀 그 뭔가 전기는 좀 봉준이랑 잘 맞을 것 같아. 봉준이가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아, 좀 이렇게 리액션도 네네. 되게 잘해주고 하다 보니까. 죄송한데 아프리카는 네. 안 갈 건데요? 어,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해야 되는데 네네. 캠이 맞는 사람을 사실 남자 BJ 보이는 라디오 아, 쪽을 찾기에는 그죠. 진짜 쉽지 않죠. 정말로.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근데 유튜브 내에서 좀 캠방송 남자 BJ 중에 누가 있을까요?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이 있나 근데? 내가 봐도 좀 뭔가 좀 다 덜 떨어진 애들. 어? 이거 지금 유튜브 BJ 비하 발언 맞나요? 아, 비하 맞아요. 왜냐면 아, 이제 오늘 어떤 네. 유튜브 채널 봤냐면은 네네. 채널 이름이 느그 앱이야. 아, 진짜로. 채널 이름이 느그 네. 앱이야. 그래가지고 와 이런 반사회적인 채널을 봤나. 약간 그 구독자 낮은 우짱 배폰 같은 새끼 그러신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죠? 그런 어. 새끼들은 애초에 걸르죠. 네. 우짱 배폰 어. 네, 그런 새끼 3명에서 뭉치면 좀 잘 될 것 같은데. 푸어도 요즘 하나요? 푸어는 내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뭐 좀 네. 게임 그 롤 쪽만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 근데 정기 씨가 이 유튜브 내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아. 이제 스트리밍 쪽으로 이제 보이는 라디오 입지를 다져 놓으면 저도 저로서도 여러분 굉장히 좋아요. 보험이 있습니다. 예. 그죠? 만에 하나 아프리카에서 내가 좀 낙마했다. 뭔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네, 이제 좀 기사거리 막 어, 너무 일어난다. 내가 스스로 내 발등 찍을 일은 없는데 네네. 뭔가 내가 아프리카에서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고 너무 스트레스를 네네. 받고 힘들다. 그래서 만약에 내 진짜 만에 하나 지금 아프리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내가 플랫폼 옮긴다. 그러면은 전기라는 또 예? 저희도 그죠? 보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입지를 예. 다 다져놓으면 거기로 이제 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바로 프리패스지. 그래서 그렇죠. 사실 제가 전기를 네. 이렇게 많이 예, 좀 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제가 어.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 제가 형님한테 기생을 하는 게 아니라 공생을 하는 그런 그렇지. 구조로 좀 갔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지금은 약간 기생의 느낌으로다가 도움만 너무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네, 아, 오늘 좀... 솔직히 네. 솔방 8,000달이 딱 찍는 거 보고 느꼈습니다. 아, 이 새끼 진작 방송 시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네. 오픈발이에요, 예. 오픈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내가 오픈발. 봤을 때는 네. 전기는 확실한 그 팬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솔직히 일반인인데 남의 방송에 이렇게 좀 패널로 나와가지고 이 정도의 고정 시청자를 아. 가져간다? 저는 그거는 진짜 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픈발이죠. 아무래도 근데 좀 방송을 하다 보면 제 원래 시청자 수를 좀 찾아가겠죠. 저는 약간 제가 예상하는 그 시청자는 4,500달이 네. 저의 목표가 딱 1,000달이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죠. 근데 이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0달이 그러니까 나를 봐주는 사람, 나를 따라온 사람 1,000명만 있으면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아, 그죠. 그래서 진짜로. 목표가 1,000명이었는데 너무 이상 그 기대 이상의 약간 부응을 했다 보니까 어. 부담도 많이 되는데 이런 아, 걸 그리고 진짜... 나는 한 2-3년 전에 네. 그 예전에 이제 진호림버핏 형도 있었고 김정혜라는 그 사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좀 유튜브만의 색깔로 보이는 라디오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랑 좀 어울려 다니면서 같이 합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로봉순이랑 근데 어? 괜찮아. 시청자 수도 괜찮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새끼들이 다 깜빵을 가네. 아니 진짜로 법적으로 다 네. 잘못을 해가지고 교도소 가고 어? 무슨 파출소 가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아니 난 씨발 같이 합방도 하고 같이 방송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삶이 위태위태해 버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였지 아무래도 지금 출소하지 않았나요?
출소했지. 출소하고 이제 그냥 저 일반인의 삶으로 살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 있었어. 근데 지금 유튜브에서 그나마 좀 방송을 한다 싶은 사람은 누구냐? 네. 오동지. 나 진짜로 오동지라고 있어. 오동지 알 텐데 이거 이빨 하나 나간 그분. 앞니 없으신 그분. 그분 네. 진짜 방송 그래도 열심히 해 나름대로 뭔가 좀 사람들이랑 같이 맞춰보려고 하는데.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정배우님이랑 제가 욕을 하면서 정배우님이 저를 고소하려고 했잖아요. 아 맞다. 너 지금 주먹이면 달라고 했잖아. 새끼 미친 새끼야. 네. 아니 정배우가 얘 존나 싫어하거든. 네, 제가 정배우님을 패드립 쳐가지고 정배우님이 막 고소하겠다고 호시형님 막 연락해가지고 전기 이 새끼 뭐 신상정보 좀 달라. 아니 이 새끼 했었을 때. 정배우한테 아니 오늘 방송 내용 보니까 정배우한테 자기가 주먹이 온다를 신청했었대. 미친놈이. 아, 그래가지고. 메일을 보내놨는데 안 읽더라고요, 좀. 제가 사람으로 갱생 좀 시켜주려고 했었는데. 정배우님, 지금 이 방송 보시면 연락주세요. 그래. 주먹이 온다 한번 레전드 뽑죠. 네. 아, 네, 존나 웃기네. 그래서. 응? 기분 다 끝났어? 네, 기분 아, 그러면은 한번 좀 알려줘, 정기한테. 네. 일단 캠을 좌우 반전으로 안 쓰시더라고요. 아 네네 반전 해주셨나요? 좌우 반전 안 하니까 오른손 들면 오른손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잖아.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네 그대로 그냥 썼는데 야 이제 좌우 반전 해놨고 깔끔하네. 기본적으로 일단 장면 전환만 제가 넣어놨거든요. 대기하면 여기 적어놨어요. 눌러봐봐 한번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깔끔하네. 저 버튼을 되게 잘 그 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되게. 폴더를 하나 만들라고 저기서 이제 버튼 누르면 부금이 나오기도 할 수 있고. 오, 깔끔하네. 부금도 나오나요? 부금도 넣을 수 있어. 부금 폴더를 딱 넣어가지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네, 저기 부금, 제 바탕화면에 부금 효과음 있거든요. 예. 넣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거. 자, 부금. 야. 그냥 끌어다가 넣으면 돼요. 아, 끌어다가 넣으면 되나요? 이거는 이제 세팅을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좀 만져봐야 돼. 스트림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너가 최대한 편하게끔 누르면 나와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 헤드폰이에요? 네. 아 이어폰 나오고 있구나 지금. 네네. 스피커는 잘 안 쓰겠네. 여기 시끄럽다고 할까봐. 예 이렇게 하면. 근데 여기 방음은 잘 되나요? 아 네네. 그지 은근 1층이랑 네, 여기 지하랑 네. 약간 그 갭이 좀 있어갖고 야 알송 좀 깔아줘라 저게 뭐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쓰는 새끼 처음 보네 철구 이후로 이거 아닌가요 원래? 알송으로 쓰는 게 좋지 아무래도 폴더별로 저기 해가지고 알송도 좀 깔아줘라 할프야 알툴바로 해서 들어가면 돼 왜 구글에서 검색해 네이버에서는 내렸나봐요. 그렇게 해서 하면 돼. 근데 뭐 오늘 솔방 하려고 했으면 뭐 하려고 하셨습니까? 오늘 솔방은 아무래도 오늘은 네네. 토크온 한 날이죠. 아 진짜 오늘은 아무래도 보니까. 오늘은 네. 아무래도 토크온을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정기 씨랑 같이 토크온을 할까 생각하다가 뭔가 그래도 실제로 만났으니까 그 요괴 새끼들이랑 싸우면서 말빨 내세우고 그지랄하는 것보다는 좀 훈훈하게 가볼까. 네. 또 이게 또 어찌 보면 유튜브 각도 잡히고 그게 좋은 거죠. 좋은 거니까. 그러면 지금 하는 영상들은 본인이 편집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 친구 맞다. 아, 친구가 네네. 좀 도와준다 그랬는데. 네, 그것도 이제 좀 끝나가지고 바쁘다고 해가지고. 궁금한 네. 거 있습니다. 전기 씨가 이제 혼자서 토크온 약발방을 이제 해봤잖아요. 네네.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내가 진행을 좀... 하면서 한 약발방과 와 근데 이게 확실히 약간 1박 2일에 감호동이 빠져서 이수근이 진행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비유 존나 적절해. 네, 그냥 감호동이 빠지고 이수근이 진행과 그 드립까지 치려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좀... 막 노잼 프레임이 더 생긴다니까 나는 뭐냐면은 진짜 그게 맞는 거 같아요. 토크온 약발방을 하는데 도저히 네. 뽑아낼 소스가 없어. 애들이 뭔지 알지? 네, 약간 세 명이 뭔가 다들 마탱이 간 새끼들 없었고 네. 텐션 존나 목소리 낮고 나한테 시비 걸어주는 새끼들도 없고 어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거지로 시비 걸고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쳐웃고 그 안에서 드립을 쳐야 되니까
존나 힘듭니다. 진짜 거의 정신병자죠. 그렇게 혼자 웃고 혼자 드립치고 막 혼자 말하고 이러면. 특히 이제 방송할 때 그런 네. 사람들이 이제 짜증나기 시작할 거예요. 원래는 이제 방송 안 할 때는 토크온 하면서 평소에 이제 일상에서 토크온을 하는데 네. 이제 방송할 때는 그냥 이런 사람들이 난 제일 싫은 것 같아. 아 몰라 꺼져 개새끼야. 차라리 욕을 해주면 좋은데 네. 딱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코트야? 이러면서 바로 이제 그리고 또 거기다가 어, 정기씨 어 정기 맞네. 아 요즘에 좀 잘 봤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그쵸? 소소하게 대화 이끌어 나가려고 어. 하는 약간 이런 거 진품 명품 따지듯이 야 저 새끼 코트 맞아? 어? 이 새끼 진짜 코트야? 이러면서 이제 한 이걸로 30분 동안 말하는 그런 병신 새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이 좀 싫더라고요. 맞아, 맞아. 아, 진짜. 예. 네. 많이 본인이 느낄 겁니다. 검색해서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오, 야, 코트야? 이런. 이거도 네. 느낄 거예요. 아, 네. 이래서 코트 좀... 형이 재미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할 아니, 겁니다. 저는 예. 약발방 제가 출연 안 할 때도 가끔씩 많이 보는데, 아니 그래도 약간 좀 그 짬밥이나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다 재밌게 뽑으시던데 어거지로 뽑는 거지 쥐어짜듯이 그런 능력이 진짜 한번 저도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아가지고 보라이기 네. 아까 나와서 이제 얘기한 건데 네네. 좀 아프리카 보라판에서 자기랑 좀 뭔가 잘 맞을 것 같은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은 코트 빼고 또 혹시 뭐 누구 있나요? 보는 방송이 빼고. 있거나 근데 제가 아프리카를 별로 안 봐가지고 안 보지 솔직히 네네.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지 네네 맞아 솔직히 말해서 아프리카가 약간 그들만의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공감한다 네. 진짜 공감 나도 처음에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재미가 없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디 네.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인가? 약간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었어 그렇죠. 처음에 약간 그 일반인들한테 여러분들이 뭐 학생일지 회사원일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약간 그 아프리카 영상 같은 거 보여주면 이게 뭐야? 이럴 정도 약간 특히 재미를... 좀 자기들만의 소스가 네, 있어가지고 나도 힘들었어 적응하기 네, 아프리카의 그 감성이 있는데 그게 또 좋은 사람들은 아프리카 보는 건데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닉네임이 아 닉네임 어 여기 있다 아 우리 또 윤태훈 오 닉네임 윤태훈 윤태훈 어 레어닉인 줄 알았네 네, 100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혹시 네 트위치 vs 아프리카 어떤 감성이 더 뛰어나다고 보세요? 네 근데 그거는 솔직히 비교 대상이 아니야 솔직히 저는,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트위치 소신바로 해도 되나요? 어 트위치가 더 아 진짜? 너 성향이 트위치야? 아니요 아니요 근데 어. 아니 좀 약간 그 드립? 시청자들의 드립 같은 게 좀 네 트위치가 좀 아, 실수한다고? 좀 실수하네 아프리카가 훨씬 좋죠 아. 네. 아니 약간 근데 중계방에서 약간 제가 약간 퀵뷰가 없다 보니까 중계방만 봐서 그런가? 어그로 끄는 새끼들밖에 없던데 그지 좀 약간 네. BJ들이 방송하기 힘든 환경이긴 하지 그죠. 트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약간 유튜브랑 비스무리하긴 해요 트위치 네. 감성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지 귀 기울여주고 네. 뭔가 좀 그 사람 1인만을 위한 그런 게 있는데 아프리카 문화는 확실히 아 제가 중계방만 가서 그런가요? 다르긴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네네 중계방은 다른 세상이야 맞아 맞아 택배 하나 줘야겠네 뭐 근데 트위치도 찾아보면 재밌는 방송도 있겠지. 찾아보면은. 그죠. 아니, 정기가 네. 트위치 얘기를 한 게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 정기 감성에 좀 트위치가 더 맞을 수도 있어. 근데 트위치는 약간 좀 접근성이 그래서 그런가? 한 5분 이상 보기가 힘들어지던데. 네. 트위치도 약간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네. 좀 그들만의 리그가 좀 심해가지고 나도 처음에 저처럼 진짜 아프리카는 힘들었는데. 약간. 트위치랑 다른 게 후원을 할 때도 야 돈 줄게 재밌게 해봐 이건데 트위치는 약간 형 나 만 원 가져왔어 이거 봐도 이즈라는 약간 그런 느낌 천 원씩 쏘면서 진짜 세 줄 내 용돈 봐도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아프리카가 더 좀 그거긴 하죠 좀 더 성인답다 약간 이런 느낌 네. 성인 플랫폼이 아니 자 지금 저 뭐야 됐나요? 캠 설정 조금 만져놨습니다. 캠 설정? 네. 거의 공포 영화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화면 누리끼리에서 그래요. 아, 화면 누리끼리하고 풀 수 있나요? 네네. 그 아마 마우스로 할 거 아니 그걸 하는 거 아니야? 네네. 여기서 마우스로 그 네. 개인 정보에서 들어가고 모니터에서 만든 거. 야간 설정만 이거 야간 모드 풀면 돼요. 약간 너무 보라색이다. 약간 이거. 와 이거 네. 옛날 아프리카 감성인데? 저 옛날 보라색. 얼굴이 존나 보라색으로 나와. 네.
너무 푸른 빛이 띄니까 그거를 랄프야 저 화이트 밸런스 있지 그거를 조금 올려 올려가지고 어 딱 그 정도가 괜찮네 그게 자연스럽네 어 한번 앉아보실래요? 코트 예전에 정기씨가 한번 앉아보십시오 좌우 관절을 했기 때문에 어우 깔끔하네 진짜 에이, 지금 딱... 그래 딱 좋네 지금 야. 지금 캠도 720p로 돼 있어 잡혀있었어요 아 진짜? 네, 아 바꿔주셨어요? 아이고. 화질도 이거... 올라갔잖아 딱 보이지 아, 않아? 진짜 깔끔해졌네 진짜 어, 화질 올라갔잖아 어. 화질 올라가고 아, 진짜 이게 약간 방송을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좀 진짜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었는데 도움을 받으니까 좋네요 그거 아프리카 도우미로 채팅창 쓰시는 거죠? 네네 어, 그거 뒤에 배경을 살짝 흰색으로 해가지고 약간 투명빛으로 살짝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랄퍼 그거 해줘 네, 도움이 좋았어 또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도우미에서 로그인 좀 해주세요 그거 딱 채팅창 설정만 딱 해주고 저희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괜찮은 뭐 고깃집이나 그런 데 있나요? 모르겠네요. 아, 외식 안 해봐서? 네네. 어, 오케이. 그럼 우리 아무 데나 가면 되지. 네. 프리스, 이거 쓰시죠? 하나 쓰시죠? 네네. 지금 검은색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아, 이런 식으로. 약간 투명도 이게 지금 아예. 생색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흰색으로 해버리면 글씨도 검은색 외곽선 볼드 살짝 넣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해. 그게 좀 더 그 흰색으로 해놓으셨어요? 직관성이 좋아. 네네. 검은색으로 그거를 넣어주시네. 이제 외곽선을 검은색으로 넣어주고 네. 볼 그 굵기를 한 3, 4 정도로 잡아줘봐. 그러면 되게 시안성이 좋아. 어. 날 것의 느낌으로다가 좀 제가. 외곽선 넣어주고 네. 3, 4 정도로 아 배경색을 흰색으로 네, 배경색은 네. 아. 이게 투명도인데 오 깔끔하네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고 어, 보면 되게 좋을 거야 세창으로 켜가지고 해야지 랄프야 네네 여기 나오잖아 아우 깔끔하네요 예. 저런 식으로 나오네 오케이 글씨 너무 작지 않아? 랄프야? 좀 많이 작아 보여 어 폰트 네. 34 정도라면 좋아 아, 나는 아, 값을 이것도, 외웠어 그냥 나는 아예 외워버렸어 폰트가 좀 약간 구대기 폰트 구대기 폰트네 네네 이거 그냥 기본 설정으로 네, 상남자답게 네. 아우 깔끔하 어우 크네 그래 큼지막하게 저렇게 나오는 게 좋아. 어. 폰트는 마음에 드는 거 위에 완 붙은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완이요? 네, 네. 완이 안 붙으면 막 드랙 이런 거 쓰면 이상 그 네네. 공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지. 완 어. 붙은 깔끔하게 네. 솔미체로 가자. 아 이건 좀 별로네. 그건 뭐 나중에. 네. 어 나중에 그거는 이제 쉴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랄프야 잠깐 들어줘봐. 어 나 이제 마스크 좀 하고. 아 근데 진짜 괜찮은데 집이? 여기 실내지만 뭐 월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증금 500에 월세가 45인데 예. 존나 싼데? 싸네요 아니 그... 수도권인데 아니 그리고 따뜻해 심지어 어. 여기 온도가 있어 볼 안 튼 거지? 아, 네네 거다. 안 틀었어요 네, 아. 여기 외출 모드인데 어. 외출인데 이 정도면 따뜻하다니까? 어, 여기 진짜 나 이런 저 반지한 처음이야 나 원래 난 진짜 옛날에 내가 화곡동에 살 때 그 반지하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괜찮은데? 안락하네요. 어, 여기 좀, 이게, 배치나 네네. 이런 것만 잘하면, 배치나 그런 것만 좀 잘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에휴, 탈출해야죠, 반지야. 야, 500에 45 진짜 잘 구했다. 랄프야, 예? 너 이런 데 하나 구해주고 싶다? 어. 너 이런, 너 혼자 살려면 살 수 있지 않아? 이 정도면? 그지? 야, 나름 괜찮아. 아, 진짜로, 진짜 나름 괜찮아. 정리를 안 해놔서 그러지. 이 공간 여기 딱 식탁 놓고 밥 먹어도 되고. 그지? 여기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는데 이 새끼는 약간 창고처럼 쓴단 말이야 집을. 자, 화장실 한번 갔다 와볼게요. 네. 화장실 한 번만. 화장실에 진짜 특이한 게 계단이 있어요. 저희 같은. 아 진짜?
네, 한 칸을 올라가야 돼가지고. 네. 오. 야, 근데 있을 거 다 있고 나름 괜찮은데, 여러분. 야, 이런 집 어디서 구해? 요즘 서울이, 야, 너무 괜찮은데? 기세충. 어. 화장실 저... 뭐 저기 저기도 통돌이 쓰고. 네네. 어, 이 세탁은 언, 이건 언제 넣어놓은 거야? 어, 그때 그때 넣어놓는 편이지. 네네.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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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통돌 좀 막막했는데 도와주시니까 또 이렇게. 아니야. 에이, 감사하네요. 내 음료수 어딨냐? 너 어디다 놨겠지? 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가봅시다. 진짜 좋은 집이라는데? 어, 좋은 집이야. 나도 서울에 웬만한 집 다 봤는데 가격만 존나 비싸고 말도 안 되는 집도 너무 많아가지고 족 같아서 내가 이제 청라로 온 거야. 잠깐만. 내 슬리퍼가? 네네. 야, 근데 너 옷을 좀 저기 입고 오지? 좀 따뜻하게? 입으면 됩니다. 이거 닮은 것 같은데. 어, 후리스 있네. 응. 그거를 여기 갈 수 있는 건데. 영상 한번 보세요. 네네. 그 링크를 해줘라. 너 그거 또 찾아보지 않았지? 링크 봤는데 다 광고밖에 없어가지고. 아직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새끼 뜯어놓고 쓰지도 않았어, 카메라. 쓰지도 않았어요. 그 스티커 다 붙어있어. 야, 씨발로마. 아니, 이 새끼는 뭘 사줘도. 아니, 쓸 수 있게 좀 편한 게 좋은데, 아, 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아니, 뭐 떨리더라고요. 저거 비싼 거 아니야. 그래, 비싼 거 아니고, 이제 에이. 유튜브 브이로그용 카메라인데. 근데 원래 진짜 아끼는 것들은 더 안 쓰려고 하는 거 아시죠? 응.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좀... 안 되겠다. 야, 나중에 그냥 정기 한번 우리 집 오면은 그때 저 카메라 사용법을 랄프한테 전수를 받으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살 좀 멀리 됐어요. 35 정도 가능하네. 어. 30분이요? 아, 35. 나중에 아무래도 이쪽 지역이 좀 할렘가다 보니까 할렘가에서 약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소스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여기서? 네네. 근데 일반인들 상대로 유튜브 각 잡다가 좆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 네, 경기야. 어, 여기 고양이 보이시죠? 그러네. 이런 새끼들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거든요. 도망도 안 가잖아요. 그러네. 네, 도망도 안 가요, 이 새끼. 에. 아, 이래서 네가 싫어했구나. 네. 양이들을. 예. 네. 진짜로 이런 곳은 지금 고양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나가고 있는데 막 사료까지 주더라고요. 너무 화나가지고. 그지, 짜증 났지. 하면 됩니까? 뒤에 타. 어, 에스코트까지. 앞에 타시게요? 나 앞에 탈래. 바지가 너무 헐렁하고 궁뎅이가 다 보인다. 잠깐 들어줘. 정윤님이 이쪽에 앉는 게 더 잘 보일 거예요. 네. 네, 그쵸. 그쪽에 앉으면 같이 보이니까. 어차피 가까운 데로 갈 거니까. 네. 가다 뭐 보이면은 세울게요. 갑시다. 벨트매라는데요? 그렇죠, 벨트. 어, 벨트 안 맸다. 벨트. 야, 이거 또 아프리카에선 또 이게 있어요? 벨트 매야 돼, 벨트. 바로. 어. 벨트 매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젠 뒷좌석도 의무화가 됐으니까. 네, 그리고 깔끔하게. 그것도 있어. 저 뭐야, 길 가다가 침 함부로 뱉으면 안 되고. 어, 조그만 그 법을 뭐라 그러냐. 아씨. 경범죄. 어, 경범죄에 네. 해당되는 사항들을 다 지켜야 돼, BJ들은. 그죠, 아무래도 또 공인의 특성을 띠다 보니까. 횡단보도도 네. 제대로 안 건너고 하면 그거 가지고 신고해. 진짜로 개념 글 올라가 그랬어요, 저는 인방계를. 어. 형님들은 그 지나갈 때 많이 알아보시나요, 사람들이?
나는 뭐 많이 알아보는 편인가? 많이 알아보죠. 많이 알아보. 식당 가면 많이 알아보긴 네. 하더라. 식당 가면은 식당 아들내미들이 많더라고. 우리도 뭐 지방 잘 먹게 생겨서 그냥 알아보. 아, 내가 이제 왁구 때문에 왁구 오면 딱 코트도 하고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도. 근데 존나 상처받았던 그 얼마 전에 그 게시글이 있었는데. 네네. 지나가다가 코트 본 적 있었는데 흘러내리는 배때지 보고 존나 처웃었다고 친구들이랑. 근데 저 몸뚱아리로 살고 싶나? 이 지랄하면서 악플을 존나 단 거야. 베리나가 겪는 그 악플. 형님도 같이 겪는. 존나 좆같더라고. 근데 그거는 그죠. 넌 넘죠. 여자애가 쓴 걸 같던데. 약간 근데 진짜 BJ들이라고 약간 쉽게 대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약간 고깃집 가고 있지. 네.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전에 세아가 일반인들한테 많이 두드러 맞았지. 저 농구부 샀거든요. 수유리 먹자 골목 여기 딱 있네. 저기 차 들고 차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나? 저기 랄프야? 아니야 그냥 잠깐 세워서 주정차 해놓고 고깃집 가자. 지금 찾아서. 여기다 세워놓으면 안 되지 랄프야. 여기는 지금 신호. 고깃집 가면 주차장 네, 있어. 약간 택시 전용. 그래. 여기 좀 약간 가이다 돼. 네. 가이다 돼 임마! 지금 차 새끼야 도로변에 서가지고 임마. 아니 신호 걸렸잖아요. 저기다 대 임마. 아이고 5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500개를 또 이렇게. 아 우리 알게 싹스바르가 또 500개를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기 씨. 네네. 제가 팝이 되면은 타 플랫폼에서 같이 합방을 못 해요. 아이고. 팝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베비이기 때문에 좀 다른 그 플랫폼 BJ도 그게 안 됩니까? 아프리카 좀 그런 게 좀 있어. 그래서 팝이 되기 전에 네. 유튜브에서 합방도 하고 그러면 네.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는 팝이 되기 전에 좀 쓰세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데요. 아니 뭐 쓸데없는 아니지 여러분들. 저는 그래도 네. 팝이 될 남자지. 그죠. 아니 맨날 내 방송으로만 키면 좀 그러니까 정기 방송도 한번 또 품앗이 해야지. 아닙니다. 유튜브로 가자. 컨텐츠 있으면은 그냥 바로 그냥 연락하세요. 그럼 바로 진짜 그날 또 형님이랑 할 수 있는 막 찰떡 그 나랑 컨텐츠.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해 임마. 네. 진짜로 그런 게 진짜 구해서 연락 드려도 되나요? 좋지. 너무 좋지. 같이 하자니까. 네. 여기가 먹자 골목 라인이죠. 이 라인. 저기 그 고깃집 있네 하나 하러구이 저거. 아 봉준이가 했던 거는 자기 방송으로 켜갖고 남의 플랫폼에서 데려와서 같이 방송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타 플랫폼에 나가면 안 돼. 그 파비가 됐을 때는. 그 전에 이제 베비 때 정기랑 같이 또 레전드 방송 많이 찍으면 좋지. 모든 게 컨텐츠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 그래가지고 아 진짜로 약간 유튜브가 쉬워 보여도 어렵더라고요. 너가 지금 어떤 단계냐면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솔직히 웬만한 BJ 그 저 새내기 BJ 네. 3년차 이상이야. 이상급이야. 이제 시작했지만 제 뭐 어떤 게요? 뭐 아니 어차피 너가 넌 솔직히 인방을 많이 받고 네네.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도 알고 네가 시청자 입장에서 그 좀 극혐 BJ들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감이 있다 그래야 되나? 이 바닥에 있는 그런 감이 있어. 새내기 웬만한 BJ 3년차 이상이야. 그 깜냥은 네네. 그래서 아니 시청자 수 이런 거 떠나가지고 눈치 없거나 이런 BJ들 되게 많거든. 내가 봤을 때는 괜찮단 말이지. 아니 형님 약간 그 방송을 제가 좀 약간 조급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급하고 이거 이 지랄 존나해. 네, 약간 그런 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그건 약간 경험밖에 없나? 그게 왜 그러냐면 네. 텐션이 올라야 되는데 네 주둥마리에서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텐션 네. 높여가지고 말 빨리 하고 목소리 톤 높아지면은 네. 너도 이게 약간 좀 그거일 거야. 알파 가야 돼? 직진. 그게 너도 그걸 거야. 좀, 이, 뭐라 그러냐, 그러 보고? 그거 보고? 네? 딜레마? 딜레마 같은 걸 거야. 왜냐면,
네 컨셉은 조근조근하게 나긋하게 얘기하고 그죠. 약간 그런 타입인데 네. 시청자 수가 올라가고 채팅창이 많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텐션이 올라야 되는 게 맞거든. 나도 솔직히 유튜브 때는 존나 나긋나긋하게 했잖아. 그죠. 차분하게 하고 근데 나 압박하고 나니까 네가 딱 보니까는 네. 억텐이 딱 있잖아. 아, 그죠. 근데 이건 확실히 느끼지. 억텐이 어느 정도 있어주고 리액션이 있어야 그게 살긴 소스로 네. 뽑아내기가 뽑아낼 수가 있어. 억텐으로 보여도 이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래서 네. 그게 일이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진짜로. 아 유튜브 있을 때는 그냥 어떻게든지 방송해도 저기 했었는데. 맞아 맞아. 그래서 그 텐션을 붙잡고 있는 거지. 근데 난 솔직히 진짜 내 생각은 그거야. 네네. 텐션이 오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너가. 아 텐션을 막 미친 것처럼 해가지고. 목소리 톤 높이고 나처럼 막 이렇게 깔깔깔 웃어대면서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시청자 수 많이 오르고 할 때 그렇게 해야 시청자들도 네. 흥이 나거든. 제가 아직 약간 좀 지금이 한 두세 번째여가지고 방송을 약간 감을 좀 찾으면 좀 잘할 것 같은데 그래, 시청자들이 막 왁자지껄하면서 야 정기야 와 진짜 방송 켰네 야 재밌게 놀아보자 야 신난다 막 이런 느낌인데 정기는 아 일단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약간 그 거기서 이제 네가 그 눈치를 보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내가 아싸리 너의 컨셉을 그대로 밀고 갈 거면은 유튜버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거지. 아, 약간 영상 활동. 영상 활동 위주로. 진짜 약간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럼, 근데 영상 활동 난 너무 잘 봤어. 진짜로. 그 명언 누구냐?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 명언까지 딱 넣어가지고 한 거 난 그건 진짜 괜찮던데. 그것도 약간 구상해놓고. 야, 근데 여기 고양이 좆된다. 고양이, 와, 고양이 존나 많다, 여기. 에 제가 처음 컨텐츠를 이 캣망충 바통 걷어차는 걸 괜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지나갈 때마다 막 그 고양이 사료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버틸 수가 없던데. 아니 형들 방금 여기 신호등 앞에서 여기 횡단보도 고양이가 사람 마냥 네. 그냥 걸어가. 그죠. 초록불일 때. 이 라인으로 갈게요. 네 알아서 편하게 가. 전기 나이따 같은 거 시켜보라고? 아씨. 아 근데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야. 그렇죠. 리액션도 좀 제가 알아서 생각을 해야 되고 텐션을 높여서 막... 방송 위주로 가느냐 아니면 자기 컨셉대로 해서 유튜버 길로 가느냐. 그죠. 저는 약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근데 나였으면 네네. 확실히 영상 컨텐츠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이게 가는 길은 조금 고되더라도 나중에 이걸로 영상으로 가면은 내가 단점이 안 보이거든. 영상으로 하면 네. 단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장점만 어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로 잘 되면 이제 광고 수익이 좆되거든 진짜. 광고 한 번에 막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래. 100만 유튜버 되면은. 그 정도의 메이저까지는 저도 가기는 싫은데. 예. 아니지. 그게 일이 되고 너도 프로페셔널 해지면은 진짜 네. 좋은 거지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약간 그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그치 맞아 맞아 그래서 진짜 메이저 사람들이 다 대단한 거죠. 그럼 그 중에서 약간 좀 꿀인 게 유튜버 메이저 중에선 먹방이 약간 개꿀 같고 개씨 꿀이지 그거. 네, 그 다음에 이제 BJ들 중에서 메이저 꿀은 겜비. 이게 약간 아무래도 좀 개꿀이 아닌가. 맞아. 네. 그 테스터온 봐봐. 이번에 그, 그 테이스티온에 치즈 해가지고 완전 대박 나가지고 네. 조회수 400만 건 넘었더만. 아, 그런 거 약간 야무지게 좀 주작 같은 거 한번 해서 하면 좀 조회수가 잘 나오려나. 네. 그지. 그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모른다 그렇죠. 그러잖아. 네. 약간 외국인도 저격하려고 막 그 영어 자막까지 쓰던데. 네. 그니까. 그런 게 좋지. 여러분들 채팅창에서는 솔직히 뭐 먹방 왜 보는지 아직까지도 미스테리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남 처먹는 거 왜 보지?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게 아니야. 많은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재미없는 거야. 진짜로. 아, 솔직히 맞아.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재미없는 거는 대중들이 좋아해. 저희도 원초적으로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느낀 게 진짜 막 단순한 그런 1차원적인 유머가 많이 먹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걸 봤을 때 근데 여기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싸우고 난리 났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나요? 여기서 리액션으로 그냥 나와 소리를 이렇게 한번 나와. 비켜주지도 않으시네. 네. 막자를 좀 야무지게 여기서 인성 라이더를 해버리는데.
와, 여긴 또 남자들끼리 싸우고 여자들끼리 싸우고 막 이러네. 누구다 김씨 형들이. 와, 진짜 나 좀 문화 충격이다. 봤지? 여자 아줌마랑 젊은 아가씨랑 네, 싸우고 네. 남자들끼리 또 이렇게 또 나와서 싸우고. 진짜 이런 곳에 살아야 강해진다라는 게 진짜 여기도 슬픈 있고. 현실이죠. 태능갈비 여기 가자. 네. 여기 괜찮네. 내일 주차하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강북 수준이래. 네, 갓독이죠, 갓독. 내립시다. 네네. 조용하네. 조용하니 좋네.